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8월 15일 오늘은 광복 73주년이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70년째 되는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한 광복은 남북 사이의 평화를 정착시켜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거라며 평화가 경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을 포함한 동북아 6개 나라와 미국이 함께하는 철도 공동체도 제안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먼저 정유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평화로 시작해 평화로 끝났습니다. 평화를 모두 21번 언급했는데 진정한 광복도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입니다. 평화가 경제란 표현도 썼습니다. 전면적인 남북 경제 협력은 한국 경제에도 일자리 창출 같은 기회가 될 거라며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기 강원 접경 지역엔 통일 경제 특구를 설치하고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은 연내 착공이 목표라며 시점을 특정해 언급했습니다. 나아가 남북과 중국, 러시아, 일본, 몽골 등 동북아 6개국과 미국까지 함께하는 동북아 철도 공동체를 장기적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모체가 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다만 경제협력의 전제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앞으로 30년 남북 경제협력의 효과가 최소 170조 원에 이를 거라며 수치를 제시한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